국내 최대 호국 축제인 거북선 축제에 불법 노점상이 운영됐습니다. 관련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태로 형사 고발당한 배우자는 알고 보니 지난 2년 전에도 불법 축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씨는 올해 거북선 축제 운영을 사단법인 여수 거북선 축제 보존회에게 맡겼습니다. 축제 운영을 맡기며 시가낸 보조금은 8억 원. 보존회는 빠듯한 예산에 일부 운영권을 이양하는 대가로 사업비를 받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배후자로 지목된 김모 씨는 이 과정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존회 측과 김 씨의 계약이 사태의 단초가 된 셈입니다. 김 씨가 체결한 입점 계약서입니다. 보존회는 김 씨에게 5,500만 원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공개 공모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천한 건 없고 본인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아마 그 전화 문의를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지. 김 씨는 2년 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어 축제를 개최해 한 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검증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회를 많이 했는데 또 서울 사람한테 주고. 여수시의 관리 감독 소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는 보존회 측에 수의 계약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부분은 축제 이원회하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총괄 기관이 여수시인 만큼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A쇼부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저내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근데 자체 자금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달한다는 것은 그 행사의 의미나 시민 참여를 제한시키는. 시의 관리 감독 기능은 강화하고 축제 보존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존에다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위탁을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돼. 불법 노점상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